어느새 오후를 맞이한 생활관에는 다들 뭔가 열심히 준비하는 것 같은데요. 뭐 하고 있는 거죠? 어릴 적 꿈은 뭐지? 어릴 적 꿈은 그냥 운동선수였어. 운동 좋아해서. 지금 다 같이 스트레칭 준비하는 거예요. 충성 공감 스토리텔링 대회. 스토리텔링을 통해 선우들의 공감을 얻어. 최근 이야기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군대에서도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나라 사랑 콘서트, 토론 대회 등 매년 다양한 부대 행사에 스토리텔링을 전무. 소통과 공감을 통해 선우회를 드높이고 있다. 지금부터 열수 용사들의 다양한 이야기에 귀 기울여보자. 그럼 스토리텔러들이 한번 좀 얘기를 한번 하면서 우리 쌤이병하고 그다음에 권영이도 하는 건가? 저는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은 천이병은? 천이병은 제가 어디다 시작부터 좀 코치를 해서 연예정보 프로그램에서 스타를 찾아가서 인터뷰하는 형식. 그게 가장 자연스럽게 나겠다. 그럼 그 MC를 보면 되잖아. 섹션도 오래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아, 오랜만에 연예. 한번 좀 해봐. 진행자는 그렇지. 섹션 TV 연예통신 3년. 한밤의 TV형의 8년. 아, 양력 소개합니까? 총. 아니, 지금 1년. 천이병이. 그거 스토리텔링. 천이병이. 아, 좀만 줄여봐봐. 이제 천이병 얘기를 해야 되니까. 자, 섹션 시작! 섹션 TV 연예통신 초대 진행자 출신. 1분 대 2분 대. 아, 뭐 이렇게 천천히 얘기해. 아, 조금만 템포를 빨리 해줘. 김병석이지. 좀 템포 빨리 해줘. 섹션 TV 파통신 오늘도 아주 새로운 소식들로 가득합니다. 2001년 연예계에도 이렇게 웃을 일만 있고. 자 오늘 일단 진짜 TV 연예통신. 그렇죠. 네, 오늘의 스타 초대석 주인공은 악마 조조로 현역 시절에 명성을 떨치던 천정명 이름으로 소개합니다. 반청석이 돼야 되는 거 반청석. 천정명 이름 어떻게 조교가 된 거야? 일단 군대에 갔었을 때 좀 좋은 중대장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께서 제 인생을 어떻게 보면 바꿔주신 분이신데 거기서 제가 볼 때 중대장님과 천정명 훈련병 사이의 대화를 잠깐 끼워놓습니다. 그러면 역할이 그 중대장 역할을 우리 저 전 분대장님이 했다. 아 그래서 조교 생활을 시작하시게 됐군요. 그러면 어떻게 그 후로 그렇게 즐거운 조교 생활이 이어졌습니까? 그렇진 않았습니다. 아, 여기서 반전. 순찰을 돌아요, 조교들이. 번갈아 가면서. 그럼 이제 쓱 지나가면 이제 쓱 누가 보는 거예요. 여기 사람들이, 오, 천정명이야, 천정명.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 난 조교인데. 천정명 이병은 현역 시절 연예인이라는 선입견 때문에 남들보다 힘든 조교 생활을 겪어야 했는데요. 훈련병들이 저만 보면 뒤에서 쑥덕쑥덕. 고장면 한번 볼까요? 자, 자, 장면. 그 쑥떡쑥떡. 쑥떡쑥떡을 쑥떡이로. 쑥떡이. 두 분이서 쑥떡쑥떡. 쑥떡이. 그거 알려줍니다. 어떤 쑥떡인지. 그래도 안 좋은 상황인데 그냥 안 여기 제가 밖에 나가 있으면 순찰 돌지 않습니다. 순찰 돌 때. 이럴 때 이제 싹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나갈 때. 천정명이 들어왔어. 누가 방금 천정명이라고 했나? 그때 바로 제가 엎드려. 엎드려야 됩니다. 전체 엎드려. 전체 엎드려. 같이 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냥 전체 일어서. 전체 엎드려. 그래도 해줘 봐. 일단 난 몰랐어. 내가 뭐 알고 한 거 아니잖아. 해봐. 그러면 요거는 사람이 많아야 되니까. 아, 네. 저도 합류하겠습니다. 세 명의 신전병이. 아, 이렇게 해서. 천정명이다. 야, 뭐 하시? 야, 시계 안 크네. 방금 천정명이라는 사람 나와. 하나, 둘, 셋. 전체 엎드려. 전체 엎드려. 하나의 있습니다. 하나 둘까지는 해야 돼요. 엎드려서 약. 그건 뭡니까? 그 하나 둘을 너무 여러 번 하지 마십시오. 두 세트 왜 갑니까? 나는 연예인 천정명이 아닌 조교 천정명이다. 알았나? 네.
목소리 봐라 엎드려 엎드려 목소리 봐라 엎드려 엎드려 하나의 목소리를 둘에 크게 하자 하나 목소리를 둘 크게 하자 하나 목소리를 한 세트 맞아 하나 목소리를 한 세트 맞아 과연 흑영석 상경은 얼차례 연기를 잘 버텨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다른 전우들은 또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